취미가 뭐예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혼자 있는 기분은 어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이보경입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몰라. 안녕하세요. 너무 당황스럽고 그냥 너무 귀엽고 그게 뭐예요? 아, 제 좌우명입니다. 뭐냐면 발견은 준비된 자에게 맞닥뜨리는 우연이다. 발견은? 어? 첫 멘트였는데요.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하려고 그런 좌우명을. 외국어 얼만큼 잘해요? 저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할 줄 압니다. 어렸을 때는 외교관이 되라고 엄마 아빠가 이제 중대로 지키셨거든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이보경. Avec de la patience, on arrive à tout. 마마 마마 제제. Unbelievable. 영어 많이 배웠어요? 네, 영어 저는 고등학교도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오고. 저도 학교에서 영어 배웠는데 언니처럼 많이 못해요. 진짜 잘해요. 한번 대화해 볼까요? What's your name? My name is Yunji.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hat's your hobby? 하비가 뭔 뜻이에요? 취미가 뭐예요? 춤. 긴장된 거는 싹 풀렸어요. 나비 좋아해요? 나비 너무 예쁘죠?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고양이 좋아해요? 강아지는요? 너무 좋아합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왜요? 좋아하는 남자가 떠나가지고 혼자예요? 네. 헐. 혼자 있는 기분은 어때요? 혼자 있는 기분은 어때요? 혼자 있는 기분은 굉장히 계속 물어봐가지고 너무 웃겼고 그 나이대 친구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진짜 너무 귀엽고 그림 잘 그려요? 네, 저 그림 잘 그립니다. 어떤 거리 그릴 수 있어요? 스폰지밥 그려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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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다 그려줘요! 여기다 그려줘요. 어디도 그려줘요. 너무 저는 기분 좋았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저를 그림으로나마 좋아해줘서. 스폰지밥 어디? 스폰지밥 어디? 스폰지밥! 스폰지밥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따라 그렸었어요. 만화 캐릭터 따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보여드릴까요? 그림도 잘 그려주시고 친절해서 착한 사람. 언니가 친절하게 재밌게 그려줘.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역시 그림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색칠도 꼼꼼하게 하니까 색칠을 꼼꼼하게 하면 좋은 어린인가 봐요. 프랑스 말을 잘하니까 좋은 사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사람으로 봐줘서 너무 고맙고 애기 낳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어른이라고 칭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고 착한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 만족스럽고 제가 힐링된 것 같습니다. 윤지야, 강희야, 대현아, 너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뻤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봤으면 좋겠어. 고마워, 안녕. 신기하다. 진짜 이런 거 짜고 하는 줄 알았어.